호흡은 내가 입술로 계속 한다는 얘기는 호흡을 내가 보내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텅 트이는 립트리 된다는 얘기.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성대에서 딱 울려주는데 성대를 막 무리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울리는 소리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대를 유연하게 쓰려면 소리가 유연하게 쓰면 성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얘기는 내가 배에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는데 나가는데 도움을 주면서 힘을 주셔야 돼. 이해하셨죠? 네. 항상 배에 힘을 줄 때는 나가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걸 그 안 하시면 소리가 맨날 노래가 답답해. 아 답답. 어 답답 이게 그냥 소리를 뱉어내는 이렇게 아 아 아니 어 이게 아니고 아 아 더 성대가 울려야 돼. 아 네, 지금은 이 소리 성대 울렸는데 올라가면서. 아, 인골라. 소리가 올라가면서 목에 딱 맺히는 거야. 아, 이걸 밑에 내려놓고 똑같이 막는 거야. 아, 아, 더 깊게.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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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라가. 아니, 붙이고. 성대를 막아주고. 에, 에. 지금도 덜 붙였어요. 근데 막아줘야 못 막아줘서 이걸 못 해주면 입이 삐뚤어져. 와, 입이 얘를 못 잡아주니까 입에 입술하고 턱의 힘이라고 아 제가 좀 삐뚤어져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여기 힘을 못 주니까 여기 힘을 주면 이렇게 세로로 이뻐져. 네요. 얘를 제일 잘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얼굴과 두 가지 문제. 얘를 딱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 그 잡는 게 좀 약해요. 네. 어? 그러니까 잡으면서 막아줘야 돼. 아, 그 다음에 호흡은 아까처럼 쓰는데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 돼. 쓰긴 써요. 힘을 줘요. 쓰면서 근데 이게 이런 느낌 아니고 그렇죠. 노래를 부드럽게 하고 싶으면 얘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 에이. 제가 아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낸다고 해요. 네.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만드는 건 뭐가 호흡이 호흡에 유연한 걸로 해서 만들면서 얘는 그냥 소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리만 형성시키는 거예요. 얘를 두껍게 써서 두꺼운 소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얇게 써서 얇게 소리를 할 것이냐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소리는 노래는 음악은 얘가 배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울림인데 공명이 딱 이게 호흡이 보내주고 얘를 잡아줬으면 공명을 탄도를 내가 입으로 할 것이냐 코로 할 것이냐 이마로 할 것이냐 얘에 따라서 이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에서 소리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실용음악인지 뮤지컬인지 성악인지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성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친구들끼리는 괜찮다고 그래. 진짜 저 본 무대 가보면 네. 다른. 그게 이제 이게 호흡을 서포트 해주면서 보내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후두를 잡아줘서 한 곳에서 소리가 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탄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소리의 탄도, 높이, 각도 아. 소리 방향을 보세요. 아 그 다음 코로 아 이마 이쪽으로 아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내가 성악을 하면 도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잡아놓고 공간을 해서 성악처럼 아니면 가요처럼 아니면 뮤지컬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 약간 판소리하고 가요하고 계곡 양진역에 아 이건 이제 목청을 써서 판소리 쪽으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거기에 가장 기본이 요거예요. 호흡을 보내면서 얘를 계속 한 곳에 울리느냐 일단 여기 인중에 인중에 딱 꽂아놓는다는 느낌의 소리를 인중에 꽂았다 소리가 여기에 막 울린다 네. 그 의미는 성대가 붙었다는 얘기야. 아. 성대가 안 붙으면 잘 안 울려. 어허 잘 안 울린다 그러면 네. 더 울려보세요. 아 지금도 잘 안 울리잖아요. 어 이러잖아. 예. 아. 아. 예. 더 성대가
꽉 막힌 바다샤인데 얘를 딱 못 잡아주니까 입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잡아주면 아 얘가 힘이 빠져요. 얘가 힘이 빠지면서 딱 잡으면 얘를 잡아야 턱과 입술과 혓바닥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턱과 입술과 혓바닥에 힘이 들어간다. 턱에 있는데 네. 그 얘기는 내가 못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소리가 막 난리가 나요. 막 소리 막 널러 다니고 막 응? 소리 널러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기는 딱 잡아놓으면 약간 고정된 느낌이 있어요. 아 뭐 고정돼 있잖아요. 고정된 느낌. 그 이후에 울림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소리가 돌게 보세요. 아 이렇게 꽃을 피워야 되는데 아 올라가. 아 보이시죠? 못 잡는 거. 잡는 건 아 소리가 가볍게 되면서 한쪽으로 머리 쪽으로 가요. 그걸 두성이라는 거. 아 이게 두성이에요. 성대가 얇게 붙여주면서 여기 그냥 입술만 혓바닥만 바꿔주는 거예요. 아 이 협착기를 시키지 말고 열어주면서 아 갈수록 더 열어줘야 돼. 골 앞에 있다 거기서 후두는 잡고 후두는 잡아놓고 그 후에 위에 목 위에를 여기를 열어줘야 돼. 지금은 아 이쪽으로 하잖아. 이게 아니고 아 올라가서 낼 수도 있어요. 올라가도 괜찮아. 근데 그러면 만일에 올라간 상태에서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올라가도 이거 열면서 아 열 수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후드가 굳이 내려와 있어야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고정이 되고 그 다음 열어주는 거예요. 아 이건 괜찮아요. 아 올라갔는데 열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열어주면 더 좋지. 아 더 깊으면 성악이에요. 완전 성악이에요. 아 차이가 느끼시죠? 네. 이래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잡은 데서 점점 파고 내려오는 것처럼 만드는 게 성악이에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서 울림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성악은 울림의 예술이에요. 울림의 예술. 그래서 그 노래를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울려야 돼. 거기까지 가야 성악이 완성이 돼. 울림으로 상대방 울려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 저는 지금 깊이 좀 넣는 거예요. 아, 아에까지는 그런데 이때 뭔가 흔들리면서 안 예뻐. 무슨? 아, 이런 느낌이야. 아, 이오, 뭔가 편안해. 듣는 사람이 편해. 나도 편안하고. 그게 좋은 거야. 다시 한 번요. 아, 약간 호흡이 걸리면 얘도 걸리면서 호흡이 느낌이 낭창, 이게 낭창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아 어디 아픈 것처럼 소리 나면 안 되고 네. 아이오 그러면 일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괜찮아요. 무슨 말이에요? 어택 때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소리부터 내. 아 위에서 나잖아요. 탁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딱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겠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붙어 대고 시작을 해. 고치지 못해 이미. 다 뛸 때까지는 이미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서는 초록색 나무에다 터치해가지고 해야지 해서 타고 탁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대고 그 다음 끝났어. 뛸 때까지는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숨을 쉴 때 네? 아홉 탁 때 잡고서 뭔가 걸어주면 아아 걸렸죠. 그럼 지금 소리가 약간 뻣뻣하게 걸려있는 거. 아 이게 걸리기 시작하면 잡고 그냥 공간 열어주면 어떻게 하면 아 울림이 생긴다. 아 잘 잡았어요. 근데 호흡은 반대로 하셨어요. 호흡을 반대로 하니까 답답해 소리가. 지금에서 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얘는 잡아주고 호흡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느낌이 얘 잡아주고 아
아니고 아 그렇다고 배를 뭐 집어넣어야 돼. 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호흡이 가는 걸 막지 말아야 돼. 아 시작합니다. 나이 도움이 다 안 나와요. 더 나와야 되고 더 잡아줘도 돼. 우리가 일단은 앞으로 쳐보세요. 느낌이 아 어 가져가 이거지. 가져가 해보세요. 가져가 아 아 예 아 네. 잡지 말고 아 아 네. 아 무시 그럭그럭 소리 났죠. 이게 못 막아준 거예요. 선생님 네. 막아줘야 돼. 이렇게 안 해봤거든. 더 막으셔야 돼. 옛날에 이쁘게 소리 냈어. 이쁘면 파워가 없어. 아 기분 좋은 날은 소리가 났다가 완전 안 나고 그건 안 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70% 컨디션만 돼도 50% 컨디션만 돼도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100% 컨디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70% 60%의 몸이 컨디션이 돼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금도 얘는 멋지지만 호흡은 줘야 돼요. 저 보세요. 밑에서 파서 올린다 생각해요. 예. 그럼 소리가 나가요. 그러면서 울리면서 여기가 덜렁덜렁 할 정도로 막 울려. 아니 인상 안 써도 느낌이 보세요. 뭔가 여기는 비벼지고 여기서 이 팔에서 뻥 공명체가 때려주는. 더 공명체 올리게. 더 그게 잘 버텨주면 소리가 여기서 감기는 소리가 딱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 그다음에 얘가 뭔가 버텨주는 느낌이 좀 덜해. 그래서 나중에 놓아져 버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요. 점점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딱 조여지고 뭔가 공간은 가졌지만 소리가 앞으로 뺑 하고 나. 막아주면 나가줘야 돼. 그게 좋은 소리고 두 번째 오래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노래하는 사람 치면 한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은 40대 후반부터는 소리 덜덜덜 그래고 젊을 때는 힘으로 해가 막 어쩔 수 없이 비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때 그 소리 크냐? 소리는 큰데 심지가 없어서 그냥 퍽 퍼지는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심장을 뚫고 나가는 소리는 소리가 탱탱한 소리잖아. 이때 더 열어주셔야 돼. 그다음에 지금도 호흡 거꾸로 쓰셔. 그게 나가는 소리야. 아지 뭔가 이상해. 나만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걸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소리 한번 들어봐. 하나도 안 들려. 잘 안 나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크고 작고를 따라서 편해. 두 번째로 내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어. 프리젠터리 하는 거 아니야. 똑같아. 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면 끝나. 더 완벽하게 내가 여기서 막 긁어서 다 주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다 남아있어요. 그 주면 줄수록 호흡이 깊어져. 호흡의 무게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호흡이 뜰 거라고 착각을 해. 반대. 호흡을 열어주고 보내주면 호흡이 더 깊어져요. 그 무게감이 더 생겨. 더 보내도 돼요. 두 번째는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자가 되게. 내가 손짓은 이제 다섯 번 하지만 난 한 번만 긋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게 하시면 본인이 느끼실 때는 내가 너무 싸구려로 노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끼셔요. 느껴지기가 쉬워. 싸구려가 아니고 그게 좋은 소리. 희한하죠? 어휴 싸구려는데 내가 이렇게 멋있는데 이게 좋은 소리야. 힘 안 들이고 소리가 탁 울리고 명료하고 마스크라 나오니까 내 10원짜리에 넣어서 여기 100원 200원이 나왔네. 얘는 계속 올려주고 있잖아. 입 크게 벌리지 말고 복합술 더 여기서 울리고 더 좋은 건 여기 조그만 구멍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했잖아요. 그게 되면 이 구멍에 넣는 거예요. 저 보세요. 조그만 구멍 뚫었어요 지금. 거기다가
점이 여기 있어 지금. 아 아니고 어, 어 버리지 말고 어 보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 애 소리가 이게 뼈 울리는 거 들리세요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괜찮은데 더 좋은 건 여기다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 딱 눈썹 뜬 데가 되는 게 아니야. 애가 안 울리다가 애부터 안 울려 그래. 이 최소한 여기 어려. 지금은 얘를 잡느라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 그냥 얘를 잡으면 입술 힘 빠져. 반대로 하지 마시고 두는 잡아놓고 고정하고 그다음에 예. 그럼 잡으면서 그다음에 성대는 붙이고 그다음에 공간 열어주고 목은 열어주고 이렇게 공간 열어주고 그래야 입술도 힘이 빠지면서 소리가 처음엔 여기 나다가 그다음 나중에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한 처음부터 가기가 어려 보여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중, 인중에서 그래서 뼈저기 요것만 하셔도 노래하는 시장 없어요. 오늘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